이거 부엌 제가 어느 정도 치운 상태입니다. 집주인 매도인이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데도 그렇습니다. 여기 세탁기 들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고 이거 안방 제일 큰 방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붙박이 장도 깔끔하고요. 화장실인데 이렇습니다. 요거 숙여야 되겠는데. 발코니까지 보면 좋네요. 되게 예쁘게 사셨네. 오자마자 산 거는 여기 바닥 닦을 거 이거 걸레랑 변기 커버 없더라고요. 변기 커버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닦아주려고 사왔습니다. 이걸로 2시간 동안 싹 닦았습니다. 싹 닦았어. 깨끗했었어요. 아주 아주 깨끗했었어. 와 진짜 새 집이 됐다. 와. 이제 여기다가 침대 놓을 거고 이제 여기다가 세탁기 넣을 거고 여기 냉장고 넣을 거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당장 사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방두 개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거실에다가 스튜디오를 꾸미고 싶었거든요. 탱쇼 스튜디오. 근데 다들 방이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방이 생각보다 조그매. 그래서 아무튼 와 2시간 동안 바닥 청소했습니다. 이제 내일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보여드리고 이제 가구 고르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. 내집 마련 성공입니다. 다음은 커튼을 달았어요. 커튼을 그봉 이거 하나 둘 셋, 이렇게 놓고 봉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꽂아서 거는 거예요. 이제 거실 다 했고 이제 안방이랍니다. 한거 똑같이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니까 귀찮아. 이렇게 이제 여기 박을 거예요. 먼저 살던 사람은 가로인데 저렇게 세로로 이렇게 짜잔 다 있습니다. 닫고 닫으면 어두워졌어요. 방문을 닫으면 먼저 어두워졌죠. 저기 여튼 어쩔 수 없겠지?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. 전자레인지 오픈해드릴까요? 예, 바로 해주시면. 오, 세탁기. 오, 세탁기 설치 완료했고요. 전자레인지도 왔습니다. 좋아요. 이거 예전에 쓰던 거. 삼성 자꾸 가구 참에서. 제 침대. 라면 끓이고 있고요. 냉장고까지 왔습니다. 냉장고. 총 가격이 세탁기 50만 원, 냉장고 60만 원, 전자레인지 10만 원, 상 10만 원, 의자 17만 원, 소파 70만 원. 이거 그 할인 매장. 침대가 이게 매트릭스가 40이고 밑에 게한 35였나? 이렇게 해왔습니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
안녕하세요. 탱슈예요. 첫 집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? 다음 이야기는 좀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든데요. 그렇게 다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살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. 근데 사실은 제가